자, 그럼 족태원 비경맥이라는 건 아까 시간에 목이 마르게 변화되는 것이다. 제가 한번 그때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그랬습니다. 제가 충남 예산이라는 데 기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참 앉았는데 이쁜 아가씨가 앉았어. 참 타자마자 기분이 참 좋더만. 그래서 하는 소리가 어디까지 가십니까? 아주 점자 떼고 물어봤지. 나도 그때 괜찮았어. 체중도 지금같이 한 90kg 안 나가고 그때 한 60kg 쫙 나가고 그래도 우리 때도 나팔 긴 나팔 바지에다가 촥 신화 입고 다닐 때인데 응? 다닐 때인데 나도 자신감 있어서 어디까지 가십니까? 글쎄요. 좀 가다가 이 말이 안 맥히더라가 어떻게 시장하지 않으십니까? 글쎄요. 그럼 이제 나 혼자 계란을 사서 하나 먹으면서 하나 드시겠습니까? 글쎄요.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아, 이놈 거 충남 예산까지 가는데 3시간을 가는데 글쎄요로 시종일 날 끝나. 변하지가 않아. 만약에 지금 알았더라면은 침을 탁 끓여서 그냥 네가 안 변해 하고 되돌아고 은백을 콱콱 한번 찔러보겠어. 그래도 뭐 하다못해 아야 소리라도 할 거 아니야. 아야 소리라도 옳지. 변화가 됐구나. 이제 요때 차 한잔하러 가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글쎄요 글쎄요 하고 변하지 않는 아가씨한테 아무리 해도 되나. 예산 잡고 참 이랬어. 차 한잔하고 옆에 가서 아가씨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또 그러네. 아 이게 참 죽을 지경이야. 예라이 모르겠다. 변화를 한번 주자. 그래서 손을 꽉 잡고 그때 나도 젊었을 때 힘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도 정수 나오고 파치놈은 내가 질 것이다. 그래, 그렇지. 그지? 나 거짓말 잘 안 하니까. 그 답을 가서 또 따라오더라니까. 역시 변화를 주니까 그때 변화를 주니까 아가씨가 따라오더라. 이것도 알겠더라니까. 변화해야 됩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 스님 잘 변화하셔야 돼. 변화하지 않으면은 병이 낫지가 않아. 특히 수습이나 다음의 병은 절대 낫지 않습니다. 마음이 변해야 아, 난 이래서 이런 이 병이 생겼습니다 하면은 절대 안 에? 고정관념이 있으면 안 나서 옳지. 내가 3년을 병을 앓았는데 이제 좋은 큰 스님을 만나갖고 이제 병이 낫겠구나 이렇게만 먹은 게 낫는다니까. 벌써 90% 나섰어. 나섰지. 여기서 촥 말만 들어도 몸이 거뜬해져. 분해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자신을 변화시키십시오. 그럼 변화시키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 유명한 방학합편, 아이고 이거 발음이 이제 또 잘 안 나온다. 발음이 시원치 않다. 방학합편이라고 하는 책을 한번 쫙 보면은 거기 하통 22번서부터 하통 32번까지는 전부 소화제만 나와있어. 소화제 여러분들이 변화시키는 약만 나와있다니까. 변화시키는 약만 한번 잘 보시라고. 네? 그 하통에 나와 있는 걸 쭉 한번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 하통 22번에 평의사에 착 나와. 평의사. 네? 평의사에 착 나와. 하통 뭡니까 23번에 보면 지출안이 딱 나와. 지출안. 지출안이 딱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럼 평의사이나 지출안이나 뭐 지실이나 백출이 들어가면 보기작용을 하고 건비작용을 하고 뻔한 거 아니야. 오케이. 수습이체에서 항상 그 속이 미식미식하고 약간 딱 맥혀 있어. 어디가 맥혀 있어? 똥도 잘 안 나가. 맥혀 있으면 똥도 잘 안 나가는 거 아니오. 위는 잘 내려가는데 똥만 안 나갈 리가 있나. 그쵸? 맥혀 있고 변비기가 좀 있는 듯 하면서 속이 더부룩하면 안 되는 데는 말을 뭐 쓰냐? 평의산 지출안을 쓰라고 해서 하통 22번, 하통 23번에 나와 있어, 이게. 에? 잘 들어요? 지금, 뭐 지금 설명을 하는 거냐? 여러분들이 변화를 시키는 방법을 여기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 이제 사향, 향사평의산이 나와, 향사평의산. 향사평의산. 이거 뭐 함으로 쓸라니까 귀찮고 나도 힘들다. 향사평의산이 나온다. 향사평의산은 그러면 어때 쓰냐? 음식 먹고 취했을 때. 여러분들 음식 먹고 취했을 때는 특히 다시 얘기해서 평의산은 평소나 지출하는 속이 지출하는 지실 한기제하고 백출이 검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속이 수습이 꽉 차해서 먹기만 하면 헛배가 부르고 뻑뻑하고 변비기가 있어서 잘 똥도 안 나가지게 쓰는 게 평의산 지출을 하니라. 그러면 음식 먹고 팍 취했어. 음식 먹고 취했을 때는 향사 평의산을 써라.
그다음에 하통 25번에 온 대화중음이라고 나와서 대화중음. 이거는 밥을 먹고 체해서 구체가 돼서 구체. 예. 대화중음. 이거는 먹고 구체가 있어갖고 적덩어리가 생겼을 땐 대화중음. 얼마나 멋있어. 중초를 아니 크게 조화롭게 만드는 물이다. 얼마나 멋있어. 대화중음을 쫙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번에 보면은 내소산이라고 있어. 내소산, 내소산. 옳지, 속을 소진시키다 보다. 그지? 속에 뭐가 소진시키는 약인가 보다. 어? 이렇게 알면 내소산. 옳지. 속이 탁, 뭐가 딱딱하게 굳어있으니까 소진시켜야 되잖아. 얼굴 먹으면 딱딱하게 굳어있어. 차가운 거 먹으면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 한마디 한마디 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무지무지하게 유명한 한의사를 만들어드리고 있다니까. 내소산 같은 거는 생략물을 채했을 때 생략물체의 간접적소라 그랬지, 여러분들. 어? 이럴 때 쓰는 것이 바로 내소산. 아, 채했을 때 생략물 또 딱딱한 거 먹고 채했을 때 요거 아주 내소산 정말 좋습니다. 그 다음번에 이제 27번에 가면 소체왕. 이건 또 딱 나오네. 뭐 소지시켜 체한 거를 막힌 거를 그죠? 이런 거 소체왕 이렇게. 어? 소체화는 여러분들이 막혔어. 뭐가 매달리고, 만, 비만, 조실, 이런 거 있을 때 소체화를 탁 쓰는 거예요. 물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대승기탕,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 대승기탕 써서 얼른 내려보내고 싶지. 좀 저기 하면 소승기탕 쓰면 되고, 좀 조금 더 심하면, 조이승기탕 쓰면 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알으면 돼. 아는데, 여기 아주 뭡니까, 뭐가 매달리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오늘 가서 여러분들 곡차를 한 5병씩, 소주 5병씩만 잡수고 가셔. 우리 스님들부터 시켜봐야 되겠다. 이 스님들 곡차를 잘 안 잡수시더라니까. 확 잡수시면은 그 다음날 보면 여기가 뭐가 잔뜩 매달려 있는 것 같아. 이게, 예? 전부 적덩어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승기탕이나 소승기탕은 전부 어디다가? 실증에서 맥혔다 그러면 소체화는 비기나 위기가 허약해서 체한데 쓰면 상당히 좋다. 이런 데 쓴다. 그 다음번에 가면 대공차로 가면 대공차. 대공차 요건 술이 취해서 술에 손상돼서 술을 많이 먹었다든지 음주를 많이 해서 취했을 때는 뭐 써라? 대금옴차. 그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 그냥 집에다 놓고 심심하면 나중에 저기가 그 이제 오픈하고 나면은 비실비실 놀러오는 사람들 뜻하래서 어제 술을 좀 많이 먹었다지 죽겠다는 동안 쪽으로 하면 대금옴차 먹는다 주란 말이지. 그러면 풀어줘. 그럼 그 사람이 고구마만 먹고 가느냐? 그 다음번에 자기 술 먹은 거 잘 풀어줘 봐요. 그 다음날 보약 먹었지. 틀림없이 그 집으로 와. 딴 집에 가서 절대 안 먹어. 그게 100% 해온다니까. 대금옴차. 이거 아주 술을 먹고 체한되는 아주, 기가 막히죠. 그 다음번에 이제 도시평의산 있다, 도시평의산. 이게 도시가 왜 못 써, 이거. 평의산. 도시가 만드는 평의산이겠지 뭐. 도시 평의산이 나온다. 도시 평의산은 여러분들이 어디다 쓰느냐. 밥을 먹고 체했는데 으실으실 죽고 감기 증상이 있을 때 쓰면 기가 막혀. 그러니까 이건 저 조금씩 여러분들은 한번 효심이 강한 사람들 갔다 오겠지. 청명 한식날 산에 가서 일종하고 찬바람 써요. 찬바람을 먹고 나니까 소화가 안 되는 게 안 되면서 오시로시 좀 춥고 강이 기운이 있어요. 이때 도시 평의산에 쓰면 기가 막히게 잘 듣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소화제 몇 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왜 이걸 지금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하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변화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제 31번에 이 표제중당 또 증미이진탕 32번에 증미이진탕 전부 신물을 올리고 탄산을 올리는 거예요. 증미이진탕 같은 거예요. 신물을 올라 옳지. 신물이 오른다 이제 여러분들 공부한 사람들 특하라. 옳지. 신경을 써가지고 신물이
간 열을 받아가, 간이가 열을 받아가지고 식물이 올라오나 보다. 이때 지금 이 인탕을 쓰면 되겠어. 하고 저까지 알아서 써주면 되지 않아. 지금 뭘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장 빼고 치는 걸 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시원하게. 얼마나 시원해요, 이거. 요것만 척하지 않아도, 저기 봐라, 바로 써먹으라고 열심히 쓰는 건데, 보면 알아, 지금까지 다 알아. 저 이쁜 아가씨들 봐, 열심히 쓰시네, 써먹으려고, 이제, 당장. 우리 약사님들이 써먹어야지. 안 써먹을 수 있나. 요쪽은 배우는 학생들이 안 적어요. 또 안 적어. 열심히 적어. 그 다음에 증미지단이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32번, 증미지단까지 탄산에 가서 쓰고, 또, 아이고, 30분을 안 했구나. 천궁 광제한이라는 게 있어. 천궁 광제한. 옷이 찬밥 먹고 체한다. 꽉 체한다. 관격에는 관격진이라고 여러분들 아십니까? 관격. 꽉 체해서, 토사 광나는 상하 유통이요. 상하가 잘 통하는 것이요. 상하 유통이요. 상하 불통은 뭐다? 관격이다, 관격. 상하 유통은, 토사 광난이라고 한다면 상해가 불통에 가운데가 탁 막혀서 꼼짝을 안 해. 이때 천궁 광제한. 이거를 써라. 이렇게 탁 나와있어. 그게 여러분들이 뭐 공부하려고 나한테 시간 버리고 올 거 없어. 뭔만 하는 건데, 방 앞편 22번서부터 32번까지 하통 쫙 찾아보면 소화제는 다 들어있어. 그렇지. 변화시키는 게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통은 뭐요? 공하약이죠. 공하약. 그럼 또 보호하는 약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오래된 위장병이다. 소위 얘기해서 오래된 위장병을 고치는 거는 주로 어디서 보면 상통 19번, 20번, 21번을 보면 잘 나와 있어. 상통에 붙어있을 게 보약 아니오. 19번에 전시 203, 전시 203. 전시 203은 어디다 쓰냐? 비위가 허약해서 밥맛이 탁 떨어진 때 전시 204를 착 써주면 밥맛이 줄줄 땡긴다니까. 요동안은 이런 거 써줬다가는 매 맞기 딱 좋네. 오던 손님도 도망가면 잘만 먹으면 살찌는 줄 아는데, 에이, 잘 먹으면 살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잘 못 먹기 때문에 살찌는 거지. 하루에 밥 세 때 정확하게 탁 먹고, 밥을 뭐, 한 공기 먹을 걸, 반 공기 먹을 걸 한 공기 먹었다고 살찌는 게 아니에요. 밥을 정확하게만 먹어주면은 살찐 사람은 말라. 왜? 내 몸에 기혈이 정상적으로 잘 돌기 때문에 내 몸에 쌓였던 노폐물이 제거가 되거든요. 이거 내 말을 이렇게 하면 거짓말이라고 그러겠지만, 그 허증에서, 내 몸이 허해서 살이 찌어서 노폐물이 쌓인 사람들한테 보약을 써줘야 된다니까. 보약을요. 그래야 노폐물을 촥 빠지면 몸도 가볍고 몸도 가뜬가뜬하고 체중도 퍽퍽 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 비장과 위장이 허약해서 영 음식 맛이 전혀 없을 때 또 가슴감이 탁탁할 적에 주로 뭐 써라? 전시 203을 써라. 그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그 20번에 보면 향사육군자탕이다. 향사육군자탕. 이거 한두 해서 여러분들 싱겁지? 향사육군자탕. 사군자탕의 변방이다. 다시 얘기해서 한습이 차에 있을 적에 쓰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한과 차가운 습이 여기 잔뜩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음식 생각이 있겠어요? 없어요? 불사 음식에 생각 음식에 전혀 없어. 게다가 물만 물도 먹기 싫은 사람들이 뭐 물도 먹기가 싫어. 물 안 먹고 국만 먹으면 배가 부르르하는 걸 느껴. 밥만 먹으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 조금만 먹어도 헛배가 이렇게 부르죠. 그 식후 도포자라고 그래, 도포. 팍, 늘어난 사람들. 밥만 먹으면 헛배 불러서 이거 먹기가 싫다. 이런 사람들한테 향사 육군자탕 써라. 여러분들도 가장 좋아하는 삼출건비탕이다, 삼출건비탕. 삼출건비탕이나 이렇게, 예, 봐봐. 이거 얼마나 멋있어. 삼자도 못 쓰네, 이거. 삼출. 삼출이 아니요, 삼출이요. 인삼백출을 넣어서, 그 비장을 건강하게 해서 삼출건비탕은 어디다 쓸 것이냐?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운화작용이 안 돼. 변화가 안 되는데 쓰는 거 아니에요, 운화작용이 안 돼. 운화작용이 안 되면 어떻게, 손발도 좀 잘 묶어지지, 그지? 예? 사지가 무력해지고, 손발이 묶고, 권태스러워지게 삼출건비탕을 써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주 기가 막힌 거 많이 합니다. 또 그다음에 중통의 43번에 보면 향사 양귀탕이라고 상의 향사 양귀탕 글자 그대로 목향 사인을 집어넣어서 위장 기능을 양 기를 양자야 허 밥통이 짜야 이게 밥통이 길을 길러주는 사람이니까 이거 향사 이 군자탕에서 다시피 향사가 들어가 뭐 어떻다고 속이 냉해서 하기장이 안 되니까 트림이 득득 자꾸 나오고 먹 밥만 먹으면 개 트림 찌커 그런 사람들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긴 뭐 시원해 지나 시원하지 옆에 사람 들어오지 갖고만 그죠 냄새는 푹푹 나고 말이 뭐 지 혼자 시원하다 이거 얘는 우리 할아버지가 개 트림 득 할아버지 보고 야단도 못 치고 그렇던 나한테 어려서 흉내내려고 나도 끄윽 가는 거지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대꼬마리를 얻어맞고 말이야 대꼬마리를 얻어맞아 보신 분들 별로 없지? 아마 대꼬마리를 안 맞아봤을 겨 오늘 매장님 맞아보셨을 겨 그 정도 연세면은 딱 한 대씩 맞지 그냥 예 이러고 먹어서는 이럴 때 바로 향사 양위탕을 쓰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 10대까지 처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잠시 잠깐 동안에 그게 전부 뭐냐 속태음 비경 다시 해서 변화할 줄 모르는데 변화시키는 처방을 촤악 나열을 해준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 그러니까 소화기 모든 병에는 뭐다? 속태음 비경이다 하는 걸 꼭 여러분들이 아시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변화를 다 시키는 게 또 뭐냐. 날무 먹어봤지, 날무. 무 먹으면 개틀이 탁 나면서 잘 돼. 그러니까 그 무씨가 뭐야, 나복자야. 나복자 같은 거 얼마나 소화를 잘 시켜서, 변화를 기가 막히게 잘 시키지. 그러니까 변화하기 싫고 고지식한 사람들한테는 무를 퍼먹여라. 그거 안 먹거든, 나복자씨를 갖다 주고, 큰 약재라고 갖다 주고 봐. 열심히 먹으면 변화가 될 것이다. 사랑을 고백해서 안 되거든, 무시를 갖다 줘라. 그죠? 기틀어도, 아이고, 나 당신 사랑할래, 그랬고요. 응? 한번 해봐, 아가씨들. 응? 내 말이 맞거든, 그때 한턱 내. 잘 되거든. 잘 되거든, 한턱 내고. 그 다음번에 내가 부주돈도 좀 내줄게. 이렇게 해서, 아주 잘 듣는 겁니다. 그 다음번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일체의 모든 사지의 병. 비주 사지 했으니까 사지병 손발이 붓는다든지 손발이 잘 말을 안 듣는다든지 손발이 변화가 안 온다 팅팅 붓는다 하시게 족태음 비경을 촥 다스려주면 기가 막히게 잘 듣는 거예요 그럼 비주 사지라는 말만 알면 아주 된 거죠 그러니까 중풍도 말이에요 중풍도 습으로 오는 중풍에는 아주 족태음 비경을 다스리면 잘 들을 것이다 족태음 비경이 허락하면 내 몸속에서 수습이 생긴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은 익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흔히 얘기하는 동양의학적으로는 소갈. 당뇨병. 지훈이 얘기하면 당뇨병. 당뇨병에 뭐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상소, 중소, 하소가 있다. 상소, 중소, 하소가 있는데, 하소는 역시 족소음 신의 병일 것이고, 하소는 특징이 뭐예요? 갈증이 별로 없죠. 중소는 갈증이 별로 없어요, 중소는. 그 대신 먹으면 소화가 잘 돼. 중소는. 상소는 그냥 막 물만 들이퍼먹어요. 폐에 열이 있으니까 그냥 폐에서 열이 올라가니까 목구멍만 말리는 거예요. 그렇게 물만 들이마시는 거예요, 이게. 그건 상소. 이거 중소는 밥통에 열이 있으니까 먹기만 하면 팍팍 썩어서 내려가니까 정신없이 내려가. 먹고 나면 또 내려가고, 먹고 나면 또 내려가고. 밥 먹고 수자놓고 돌아서면 또 먹을 거 없나 그랬지. 애인도 먹을 걸로 보인다니까. 내가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정신없어, 하여간. 그냥 먹기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족태음 비경. 이런 건 상당히 좋은 거죠. 아주 좋은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상하 유통. 위를 토하고 아래를 싸고 왜 위를 토하고 아래를 싸나 이거는 비기가 허약해서 청기가 위로 올라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탁기가 못 내려와 그러니까 자 밑으로 맑은 물이 나간다는 건 뭐 청기가 밑으로 나가는 거예요 위로 구토하는 거 더러운 게 위로 나가는 거예요
반대로 더럽게 밑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오, 밑으로. 어? 청기는, 뭐야, 어? 위로 나오고, 이게 지금 반대로 물은 항으로 나가고, 음식물은 입으로 나와. 그게 다 큰 건, 불길라? 이따 밥 좀 먹어, 예. 불길날 거야, 너. 그러면은, 이게 비가 허약해서, 또 위기가 허약하다 보니까, 밑으로 내려갈 건 못 내려가. 그래서 청기는 못 올라가는 거예요. 청기는 청기가 못 올라가. 그럼 이런 사람들은 좀 어떻게 해서 머리가 무겁고 어지럼증이 있겠고. 다 그렇잖아. 수습이 위에 청기가, 탁기가. 청기가 아래에서 이렇게 발성은 항상 물이 많이 고여서 이렇게 꾸룩꾸룩 끓고. 부글부글 할 때 그것이고. 죽을 지경이니 그렇게 위는 토하고 아래에서 사는 거예요. 이거는 청기가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위기가 주관하는 탁기가 하기를 못해서 그렇다.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는 청기, 맑은 기가 물이 있어. 사람들은 항상 위가 맑아요. 상청, 하탁이 정상이요. 위 물이 맑아요. 아래 물이 맑다. 그 얘기는 위의 정신 상태가, 위가 깨끗하고 깨끗해야 똥도 슬슬 잘 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지멋대로 나간다. 지멋대로 나간다. 아, 이런 거 여러분들 잘 새겨들으세요. 이거 지금 내가 하는 얘기 촥 들어오면 촥. 인생, 우리 몸뚱이 하나가 그냥 소화제만 먹고 이런 거 하나 주워 먹으면 다 소화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구나. 다 인생살이 원리가 있고 내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존경하게 돼 있는 원리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다 이게 어? 상청하탕. 아, 그 얘기죠? 우리는 양은 깨끗하고 음은 혼탁하다. 그죠? 양, 청, 음탁. 그죠? 양은 청, 음은 되게. 그 위에 있는 건 뭐예요? 요동하는 정신이 없어. 그냥 밤낮 없이 그냥 뭐 이 음인지 양인지 몰라. 엎어졌다 정신없더라니까. 웃어보니까. 어떤 영화 보지? 이렇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아, 하여간 이런 세상에 있다. 여기 혼란스럽다. 이럴 때 아주 잘. 그 다음번에 족태음 비경을 항상 변화시킨다 그랬죠? 변화시킨다 그랬으니까 어디에? 중독된데 뭐 음식물에 중독됐다는 어떤 중독됐다. 독소에 중독됐을 때 족태음 비경이 좋죠. 자, 잘 보십시다. 아편 주사를 맞는 놈이 맨날도 아편을 맞으려고 그러죠. 변화를 안 하잖아. 그럼 변화시키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족태음 비경이 발달되면 변화되겠지. 아, 한참 맞던 놈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알코올 중독이 됐다. 족태음 비경이 튼튼하면 변화가 되니까 한때 먹었으니까 아이고 오늘은 좀 쉬어야지 하고 안 먹는다니까. 어? 이런 얘기 중독이라는 얘기도. 또 어떤 연탄가스에 중독됐다. 연탄가스에 중독이 되면 사람이, 여러분 경험을 해보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사람이 깨구리 쪽쪽 뻗듯 쪽쪽 뻗고 이러고 있습니다. 연탄가스 지독하게 맞으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럼 뭐 어떻게 돼요? 변화시켜지면 낫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쪽쪽 뻗는 놈이면 움직여지면 낫는 거 아니에요? 크기는 중독 중에 잘 듣는다. 이렇게 우리가 아주 그, 식중독은 뭐 말할 것도 없지. 역시 식중독 걸렸다. 족태음 비경이 기가 막힌 처방이다 해서 하여간 족태음 비경은 뭔가 변화시키면서 또한 족고름 간경과 협조를 해서 소통시키는 데 일가에 있다. 소통시키는 데는 아주 기가 막힌 작용하는 것이 비장이다. 비장. 여러분들 이렇게 아주 간단 명령에 크게 알아놓으면 옳지. 비장의 병을 고치는 데는 아하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착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무에 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요. 비장에 대해서 또 비장은 변화하는 것이다. 운화작용이다. 이거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 조금 너무 말을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교과서적인 것 조금만 하고 오늘 끝내도록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 최소한도 이렇게 변화시키고 잘하려면은 요런 족태음 비경맥이 어떻게 흘러가는 유주는 알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유주는 유주는 알아야 되겠다. 왜? 내가 이걸 안 가르쳐주고 오늘 강의를 끝내면은 여러분들이 갈 적에 너무 허전할 것 같아. 뭐 듣긴 추잡하게 많이 들었는데 머릿속에 남은 건 하나도 없어. 솔직히 얘기해서. 왜?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들은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 자연의 이치에 맞춰서 내가 이게 전 세계로 나가는 방송이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곧 궁금한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와. 척척 내가 그냥
하나하나 이런 원리에서 이렇게 변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내 실습은 못해줘. 뭐니까, 그 수능력 어떻게 실습이 하겠어. 여러분들은 실습할 사람들은 임자됐고, 아, 내 실습시켜가지고,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다. 착 가르쳐줄게. 한 사람 나올 것 같아. 내가 딱 보니까. 그럼 족태음 비경은 어떡하냐. 역시 족대지에서 시작된다. 큰 발가락에서 시작된다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 제일 발끈하게, 우리 조경이면 우이정에서 공부할 적에, 어떻게 돼서, 하나의, 해결입니까? 해결해서, 행간을 통해서, 은백혈로 들어간다. 은백. 은백이라는 말은 뭐냐? 백색이 휘어 숨어 있다? 백색이 숨어 있다는 말은 뭐요? 백색은, 수태음 폐기가 아니면, 수양병이 대장경이겠지 뭐. 금에 속하니까, 금의 색깔이, 예? 오행상 금의 색깔은 백색이요. 우리나라가 백의 민족이라고 하지만은, 백의 민족 흰옷을 잘 입는 건 뭐다? 그만큼, 금기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금기가 딱딱하고, 쩍쩍 고든,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는, 이런 의상을 많이 입는다. 여기 은백해서 착, 해서 쭉쭉쭉쭉쭉쭉 올라와. 가면서 이걸 녹화합시다. 아, 이걸 녹화하면은 여러분들이 더 이해가 빠르다면서. 이 아저씨가 그냥 팔이 떨어져가지고선.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에 은백혈이라고 엄지발가락이 있습니다. 이 엄지발가락, 엄지발가락. 여기에서 착, 그 일로 올라와. 자. 여러분들 보시오. 쭉 올라오면은 여기 뭐, 뭡니까. 대돈, 뭐, 태백, 공손, 뭐, 해서 삼국은, 세계적으로는, 강론에서 하나하나 공부하기로 하고, 자꾸 올라오면, 요 중요한 거, 내과처럼 세치 위에 있는 삼음교혈은 반드시 알아라. 여러분들이. 삼음교. 세 개의 음경이 착 교차하는 것이다. 다시 해서 족태음, 비경, 수태음, 아니다. 수태음은 아니다. 아, 조경, 조경명도 아니다. 이제 잘 안 나오는데, 말이. 비관신이네, 비관신. 족태음 비경, 족소음 신경, 족걸음 간경이 전부 족소음 신경, 삼음교를 교차합니다. 삼음교를 전부 거쳐간다. 삼음교를 거쳐서 여러분들이 흔히 무식하게 얘기해서 옹두리뼈라고 그러잖아, 옹두리뼈. 이 큰 뼈, 여기. 이 큰 뼈 앞으로 쭉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 이름이. 흘러 올라와서, 내과를 해서, 무릎을 거쳐서 쭉쭉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데까지가 문제가 아니야. 올라가는 데까지가 문제가 아니야. 여기에서 쭉, 아까 쭉 올라와. 거시기까지 쫙 올라가면, 이렇게 돌리니까, 또 여러분들이 안 보이지. 그래서, 충문혈까지 와, 충문혈. 그래서 부사혈까지 가서 여러분이 착 꼬부러져서 어디로 가냐. 그냥 쭉 올라가는 줄 알죠? 여러분들이. 족태음 비경이. 쭉 가는 게 아니라, 여기, 관원혈로 썩 들어가. 노. 뭐지? 가는 밑에가 뭐냐? 예? 아, 밑에. 중국. 중국 혈로 착 들어가서 방광에 모여는 중국 혈로 착 들어가서 관원혈로 착 나와. 관원혈로 착 나와서는 다시 거기서 협하고, 뭡니까? 복결. 복결혈로 착 나옵니다. 그럼 복결이 어디냐면요. 여러분들이, 흔히 여러분들이 이제 좌복결, 우복결, 여기가 좌복결, 맞지? 이쪽이 좌복결, 이쪽이 우복결이라는데, 이 복결은 어떻게 잡냐면요. 이 배꼽에서, 이 대장자골 사이에서 3분의 2 지점이면 거의 곡골혈, 뭐지? 복결혈이다, 복결혈. 어디 가서 복결이? 이렇게 잡으면 거의, 별 탈이 없습니다. 이제 복결혈을 딱 잡고, 복결혈로 나와서 그 대횡혈, 즉, 배꼽 양방, 대황혈을 쭉 거쳐서 이름이 올라갑니다. 대횡혈을 거쳐서 올라가, 행해서 다시, 인맥으로 들어가서 하완으로 들어가다, 하완. 하완으로 들어가서, 하완에서 들어가서 나중에 다시 옆으로 복의혈로 나온다, 복의혈. 복의혈이 어딨어? 그죠? 어디서? 부용혈. 복의. 1월. 복의 혈로 나와서 쭉 어디 가서 올라가서 1월. 1월을 기문혈을 만나. 다시. 그래서 여기서 족소양 간, 조건은 간경과
족쇄한 감정이 모여는 여기서 만나서 교회가 그한 놈이 샥 중안으로 들어간 거야. 중안. 중안으로 들어가서 위경과 연결되고 비경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비경과. 아. 그래서 들어가서 비장에 다시 연결되고 위장까지 연결되고 그 다음번에 보게에서 보게에서 하나는 쭉쭉쭉 그냥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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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올라와 그냥 올라와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무슨 년입니까? 그 저 상에 쭉 올라가서 이 옆으로 여기를 쭉 올라오면 여기 저 주영열이 있어. 주영열에서 옆으로 차는 대포열로 가. 대포열. 대포혈로 갔다가 대포혈에서 다시 이놈이 목 흉경막을 뚫고 또 목구멍으로 올라가. 그래서 여기 목구멍을 횡하고 혓바닥 밑에 쫙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혓바닥 밑에 여기가 무슨 이상이 있으면 족태음 비경만 잘 다스리면 잘 나서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 중설이라고 해서 혓바닥에 하나 두 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개. 혓바닥이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밑에가 이게 이런 사람들 비경만 다스려지면 잘 낫는다. 또 하나의 그 경맥이 있습니다. 인맥이 중안혈로 아까 들어갔던 그 한 혈이 중안으로 들어가서 비장으로 연결되고 위장으로 연결된다 그랬죠. 거기서 또 한 갈래가 착 올라와서 흰거무가 가슴속으로 슉 들어서 심장하고 연결이 돼. 심장하고. 그리고 아까 하나 빠뜨렸다. 이 대포혈에서 대포혈이 끝이죠. 여러분들 비경맥 부문은 이렇게 가슴속으로 싹 들어가서 어디로 나오냐. 중부혈로 나온다니까. 그래서 스테움 폐경과 교회를 하죠. 중부혈에서. 그래갖고 목구멍으로 해서 혓바닥으로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혓바닥 밑에 쫙 분류를 하는데 이것을 다시 총 정리를 한다면은 은백혈로 쫙 올라와. 어렵다. 나. 그래서 삼음교. 아, 삼음교는 적어줘 이제. 삼음교에서 쫙 들어간단 말이죠. 세 개의 교차를 하고 족사문결에서 주철하고 충문혈, 충문부사혈까지 올라와서 여기서 다시 여기서 어디로 들어가? 인맥으로 들어가요. 인맥. 방광의 모혈은 중국으로 들어가서 관원을 통해서 견하고 관원을 통해서 그죠? 관원을 통해서 나와서 복결혈로 나오는 거예요. 복결혈로. 복결. 복결혈로 나오면은 복결혈에서 나온 상은 대횡혈을 통해서 천추 옆에 있는 대횡혈에서 다시 하완으로 들어가. 하완. 중안 수분 그 밑에가 하완이죠. 그래서 하완혈로 들어가서는 다시 이제 하완과 만나는 게 다시 나와서 어디로 나오냐? 배가 슬프다는 복의혈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슬프지 이제 복의혈로 탁 나와. 복의혈로 나와서 이런 혈자를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이거 혈자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하고 지금은 여러분들 요거는 내놔야 돼. 그냥 다음 시간에 복의혈은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기어 나간다 그러면 그때 해야지. 복의혈로 나온 서 이것이 올라가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그 1월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지. 해와 달. 그죠? 이거는 족쇄양 담경의 모혈입니다. 그래갖고 기문혈까지 가는 거예요. 기문혈까지. 기문혈에서 족골은 간경하고 다시 연결이 되고 거기 거쳐서 또 여러분이 중안혈로 들어가. 중안. 예? 중안혈로 하나 들어가서 중안으로 들어가서 어디로 연결돼? 비장으로 연결돼. 비장. 비장. 비장으로 연결이 되고 비장에서 다시 위장으로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위장으로 가서 끝이 나고 하나의 생명. 중안혈에서 이놈은 또 한 갈래가 갈라져가지고 횡경막을 타고 그냥 가슴으로 쭉 가서 어디로 가냐? 심장으로 연결이 된다. 이 복혈이 참 중안혈하고 복혈이 골치 아픈데요. 그래갖고 또 이렇게 해서 한 갈래가 복의혈에서 갈라져 나와가지고 1월 기문 중안으로 해서 쭉 가. 그래갖고 하나는 비장과 위장으로 연결되고 또 중안혈에서 하나가 심장으로 연결이 돼. 그리고 그 저 복의혈로 간 것은 쭉 그냥 올라가. 복의에서 쭉 올라가 여기까지. 저 가슴까지. 그래서 주영혈로 가서 주영혈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락이라고 하는 대포에는 착 내려가는 거예요, 이 계단으로. 대포에는 갔나, 대포에. 어. 대포혈로 가면은 정경, 즉, 속태음 비경이 줄줄줄줄 흘러가는, 그, 뭡니까, 속태음 비경맥은 생명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속으로 싹 들어가, 대표로 싹 들어가서는 어디가 도로 횡경막을 통해서 쭉 올라가서, 아까 뭐라고 그러지? 중부혈로 나와, 중부. 중부혈로 나와서 여기서 스탠핑에서 공부했던 비경과 교회를 해. 교회를 해. 같이, 태음경맥끼리 이제 교회를 하고, 요것이 중부혈에서 다시 이 목구멍을 한 바퀴 씩 돌고 혓바닥으로 쫙 들어가서 설하에 가서 전부 퍼진다, 퍼져. 살아난다, 살아난다. 이렇게 돼서 이것이 속태음 비경에 가는 것이다. 아, 여러분들 꼭 요 설근이라고 그러네. 설하가 아니라 설근. 혀의 뿌리. 설근. 설근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오늘 알아놓으시면은 다음번에는 족태음 비경맥이 유주 방향은 다 알고 여기서 저기만 하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딱 보니까 여러분들 공손 놓고 내관 놓고는 침법을 알죠. 공손을 놓고 내관을 놓고. 공손이라는 데가 참 뭐예요 이게. 에? 저기 그 뭡니까. 아, 족태음 비경이 낙혈 아니요. 낙혈이다 보니 전부 뱃속으로만 들어가면 심장도 나서 가습하게, 그죠? 심장도 나서 인맥에 그냥 이제 어디를 그대 소장에 모혈인 관안도 통과를 해, 방광에 모혈인 중북도 통과를 해, 위장에 모혈인 중안도 통과를 해. 그 다음번에 간경 또 그 뭐야 담경 이걸 기문을 다 통과를 해. 그 심장까지 누가, 비장까지 누가, 위장까지 누가, 이놈이. 그러면서 뭐 그냥 혓바닥 밑까지 가지, 아, 전면부는 다 돌아다니나, 뒤에 이놈이. 이렇게 바쁘게 다니는 게 뭐요? 족태음 비경이요. 바쁘다 보니 어떻게 돼? 변화를 잘해야 돼. 잃어버리지 말아요. 족태음 비경은 변화하는 변화. 우리 몸 정신과 육체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경력이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하고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